제가 트레이더스를 소개한다고 약속드렸죠? 제가 코스트코는 하루가 멀다고 가지만 트레이더스는 잘 안 가거든요. 뻥치시네. 너 누구야? 사실 트레이더스는 이틀이 멀다고 갑니다. 이곳에서는 전자기기 구경하는 게 아주 쏠쏠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 건너뛰고 먹거리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갈비 도가니탕입니다. 코스트코의 도가니탕도 소개해드렸고 노브랜드 꼬리곰탕도 소개해드렸고 트레이더스는 갈비탕과 도가니를 한 곳에 넣어서 판매를 합니다. 맛은 합격입니다. 매우 깔끔하고 집에서 끓인 맛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처럼 하나를 둘로 나눠서 먹었지만 정말 탕으로 혼자 즐기실 분들은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갈비탕이며 도가니탕 집에서 해먹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에게 갈비탕을 옛날에는 집에서 했어 라고 하면 뻥치시네 이런 말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뻥치시네. 아 이놈의 새끼가 그냥 캡처할 시간 드립니다. 이 마크도 넣어드려야 되겠다. 나중에 할머니들 또 코스트코에 가서 이게 왜 없냐 막 따지지. 다음은 냉동 홍시입니다. 이런 상품 잘 눈여겨보지 않게 되잖아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2.3kg인데 13,980원. 근데 여름에 아이스크림 대신에 이 더운 여름에 먹으면 너무 달고 영양도 있고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또 여기에 보면은 그 스무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유하고 꿀을 갈아서 아이한테 주라고 했는데 스무디를 만들어 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요즘 백다방 베스트 상품 중에도 홍시 주스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봤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만 넣고 믹서를 돌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없어 보이지만 가위로 잘라줍니다. 아, 이제야 되는군요. 마지막으로 시럽을 살짝 쳐줍니다. 완벽한 백다방표 홍시 주스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냥 원래의 홍시 맛을 즐기실 분은 이 상태에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꺼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덜 녹은 상태에서 드시면 홍시 아이스크림처럼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야매주부. 여러분들 대창구이 좋아하시나요? 스쿨푸드에서 대창구이 덮밥이 나왔습니다. 스쿨푸드 아시죠? 왜 그 고급진 김밥 나라? 이거 한번 먹어볼만 합니다. 숯불 향에 대창이 왕창 들어있습니다. 대창이다 보니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무슨 입맛? 초딩 입맛. 저는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팁을 드리면 소스로 주는 간장 몽땅 털어 넣으면 내뱃속이 젓갈됩니다. 엄청 짜요. 입맛에 따라 살짝 넣어주시고요. 대창이 커서 질깁니다. 씹어도 씹어도 목 넘김이 어려워요. 점심에 시작했는데 저녁에 끝냈습니다. 가위로 잘게 잘게 잘라주세요. 추천드립니다. 비슷한 아이템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양대창구인데요. 후라이팬에 직접 구워먹는 양대창구입니다.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근데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뭘 구매할 때 가격에 신경 안 쓰고 구매할 수는 없을까요? 아 짜증나. 그래도 마루타가 돼야 하기 때문에 구매했습니다. 뭐 내일부터 한 끼씩 굶으면 되죠 뭐. 그런데 맛이 괜찮습니다. 이미 양념이 되어 있고요. 그냥 밥이랑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 그런데 돈 때문에 음식점에 가서는 이거 장난 아니게 비싸거든요. 집에서 끓여 먹는 짬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홍대의 그 유명한 초마짬뽕입니다. 오, 난 근데 어떻게 알았지? 초마짬뽕? 젊다는 거지. 냉동식품인데요. 그냥 해동해서 끓여만 주면 불만 나는 맛난 짬뽕이 됩니다. 홍대까지 가서 줄 안 서도 됩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야매주부. 야매주부는 구독. 내친 김에 짬뽕만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엥? 짬뽕만두? 시상에 짬뽕 맛이 나는 짬뽕만두가 나왔습니다.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스킵하면 안됩니다. 신기하게도 만두에서 짬뽕 맛이 나네요. 오, 이것도 별미인데 불냄새 나는 갈비만두 같아. 육즙이 엄청 나네. 오시아 씨 도전 정신으로 망한 상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멘보시아. 지난번에 노브랜드 멘보시아 맛있다고 추천드렸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더스는 더 고급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트레이더스랑 노브랜드는 같은 식구잖아요. 완전 배신당했습니다. 기름이가 기름이가 코스트코 버터 먹어보고 막 영어가 나왔는데 애쉬레 버러. 버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발음이가 좋아지네요. 느끼느끼. 멘보시 하나 먹었을 뿐인데 쌍욕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어우 느끼느끼 개느무스키. 야매주부. 에어프라이어도 돼요. 오븐도 되고요. 트레이더스에서 생지 크로아상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프랑스 직수입이고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을 수도 있다고 써 있습니다. 가격은 두 박스에 9,980원. 사이즈는 좀 왜소하네요. 맛은 비슷합니다. 방금 구워 나왔으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합니다. 굳이 코스트코 크루아상과 비교한다면 가격면에서는 코스트코가 좀 더 쌉니다. 아침에 우아하게 지방 가득 버터 향 나는 빵가게 분위기를 원한다면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홀랑 태워 먹으면 탄내 나는 집구석이 될지도 모릅니다. 훈제 삼겹살. 훈제 삼겹살에 대해서 여쭤보세요. 한마디로 환상적입니다. 이걸 사다가 집에서 이거 그냥 데펴서 먹었어. 지금 이거 뜨겁거든. 이거는 바로 가서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날도 그냥 살짝 덮여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부드러워. 엄청 맛있어. 이게 19,800원이란 말이야 이게? 네. 이렇게 싸단 말이야? 네. 100g당 1537원. 2만원이 안 되는데 이게 양념 토시살 구이 호주산 청정우라 그러는데 싸고 너무 맛있어. 소스를 내가 배우고 싶어. 우리 집 아이들은 트레이더스에만 가면 제일 먼저 그리고 꼭 사야 한다는 것은 이 양념 토시구인데요. 제가 좀 초를 치자면 살짝 누린내가 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안 난대요. 고기에서 좀 누린내가 나는 것 같은데. 아빠 먹지 마 그럼. 에휴 애들이 너무 야박해. 에휴 치사해. 그래서 요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파무침 왕창 섞어서 먹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맛은 있거든요. 아유, 배가 고파지려고 그러네. 야매주부. 보통 트레이더스는 다 이렇게 800원, 한 200원 정도로 깎아주느라고 전부 팔자로 끝나요. 근데 여기 지금 특별 할인 상품은 요거는 이제 이마트 포인트 카드를 쓰면은 더 싸게 맥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만 원이 더 깎아지는데 중요한 건 여기 40자로 떨어지는 거는 벌써 할인을 두 번 했다. 뭐 반복 할인 이런 할인의 의미가 있대. 그리고 여기에 요 이제 요 마크가 있는 까만 요 마른 목걸이 있는 거는 앞으로 다시는 들어올 생각이 없대는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마지막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 만 원이나 깎아주는 이 가습기를 사시고 싶은 분은 그냥 사셔야지 돼. 여러분들 트레이더스에 가시면 꼭 핫딜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은 뭐 흰색도 있대. 흰색도 있는데 흰색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검정은 안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제품이니까 이거를 사셔야 될 사람들은 오늘 꼭 사셔야 됩니다. 대량 기획한 놀라운 가격. 이번에 구매하지 않으면 후회하는 핫한 상품이다. 보일 때 잡아야 된다. 이 핫딜은 그러니까 요거 특별히 이제 트레이더스가 제조사하고
가격을 완전히 낮춰가지고서는 제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요럴 때 이제 요거는 사두는 것이 좋다는 거지. 트레이더스가 자랑하는 상품 또 하나, 우유입니다. 1등급 우유를 가장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트코의 커클랜드처럼 트레이더스가 직접 제조한 우유라고 하네요. 여기 서울 우유는 100ml당 236원, 또 여기는 100ml당 169원. 트레이더스에서 만든 게 싸요. 훨씬 싸요. 이쪽은 236원이거든. 그리고 트레이더스에 가면 꼭 사야 하는 상품 또 한 가지, 99,800원짜리 대형 에어프라이입니다. 요거 좀 봐주세요. 요건 뉴라고 하는 건 새로 입고된 거고, 글로벌 프로덕트라고 쓴 거는 그 이마트 이 자체 내에서 직수입한 거야. 그러니까 중간 유통이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방에 싸다고 무조건 사드릴 수는 없잖아요. 주방의 디자인을 생각하는 주부라면 요딴 에어프라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저의 에어프라이를 고르는 조건은 클수록 좋다, 그리고 단순한 게 좋다. 모든 전자기기는 복잡할수록 비싸고, 복잡한데 우리는 한 가지만 쓴다는 게 문제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구매 이유, 디자인이 예뻐야 한다. 99,800원짜리 이거 사시겠습니까? 119,800원짜리 이거 사시겠습니까? 저는 2만원 더 주고 요걸 살 겁니다. 그래도 난 싼 에어프라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트레이더스보다는 코스트코가 더 쌉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리챔 햄. 근데 지금 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 뚜껑 얘기를 하려고요. 지금 요 뚜껑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게 깡통인데 요 플라스틱 뚜껑을 왜 했냐?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해외까지 발송되려면은 요게 이제 완충작용을 한대요, 요 플라스틱이. 그래서 이 플라스틱 뚜껑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또 머리 좋은 소비자들은 요거를 먹다가 조금 남으면은 요걸 뚜껑으로 사용하잖아요. 사실 이런 캔 종류들의 깡통 보관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뚜껑이 있기 때문에 에이 귀차니즘 이래가지고 그냥 여기다 뚜껑 닫고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거 버릴 적에는 요건 아주 플라스틱 쓰레기, 전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이제 회사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요거는 이제 서서히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오늘은 불고기 피자를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피자 먹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외국 생활은 아주 오래 해봐서 뚜껑치시네. 아니 뭐 시키가 그냥. 네, 한국에서만 쭉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피자 드실 때 항상 핫소스 쳐드시죠? 쳐드시죠? 핫소스를 쳐드시면 어떤 피자를 먹어도 다 같은 맛입니다. 저는 이걸 처먹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감동네에서 잘 쓰는 겁니다. 크루아상에다가 치즈 넣고 고춧가루를 뿌려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느끼한 맛을 잡아주니까 칼칼해서 크루아상을 먹는데 아마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어떤 구독자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뿌린 게 뭐예요? 그리고 그거예요. 바로 요 고춧가루입니다. 우리는 이게 파스타 할 때도 항상 이거는 알리올리오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저거 뿌려요. 레드페퍼는 인도산 고추를 사용한 제품이고요. 베트남 고추 아닙니다. 우리나라 고춧가루와는 많이 다른 맛입니다. 덜 맵냐? 아니요, 아주 칼칼합니다. 이 상품은 한식, 중식, 양식 모두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주방의 상비 양념으로 추천드립니다. 일단 캡처하시죠. 무조건 집안에 이거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트레이더스 피자 안 드셔보셨다면 이것도 캡처해 놓으시죠. 야매주부. 엄청 거창하죠? 중국식 볶음밥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코스트코엔 곤드레밥이 있다면 트레이더스에는 중국식 볶음밥이 있습니다. 그냥 중국식 볶음밥 그대로입니다. 짜장도 곁들여 있고요. 그냥 점심 한 끼 때운다 생각하면 이걸 추천해드립니다. 막상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짜장, 짬뽕, 탕수육 먹느라고 볶음밥을 잘 안 먹게 되잖아요. 이제 집에서 드세요. 왜냐하면 밥상 차려 먹기엔 너무 인생이 짧대요.
맞는 말 같습니다. 이까 볶음밥 하나 먹으려고 계란에 양파에 당근에 에휴. 내 인생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겨우 70-80년밖에 안 남았으니 어린 소리야. 아직 젊다는 거지. 이제 그냥 사 먹으려고요. 볶음밥에도 어김없이 레드페퍼 들어갑니다. 짜장에도 넣고요. 중국식 볶음밥 좋아하시는 분들 캡처 들어갑니다. 내친 김에 차이나식 볶음면도 소개드립니다. 가격 좋고요. 푸짐합니다. 짜파게티 끓이듯이 하면 됩니다. 물 빼고 볶습니다. 이건 역시 냉장고에서 굴러다니는 야채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점수를 매기자면 90점 넘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낙지 쭈꾸미 볶음도 소개해드립니다. 쭈꾸미 차례는 그냥 생 쭈꾸미를 먹으면 되고요. 쭈꾸미가 마트에서 사라질 때 요 쭈꾸미를 먹습니다. 낙지랑 쭈꾸미가 섞여있는 500g짜리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1kg면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인데요. 냉장고에 들어있는 야채들 대충 꺼내서 함께 볶으면 맛있는 쭈꾸미 볶음이 됩니다. 뭐 쭈꾸미 전문점에서 먹는 그런 고급진 맛은 아니지만 1인분 가격으로 네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다면 가끔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명서에는 강불에 3분, 중불에 3분이라고 나와있는데 쭈꾸미 낙지 오래 볶으면 타이어 씹는 맛 아시죠? 아주 씹다가 턱주갈이 빠진다니까 합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필요하신 분 캡처하세요. 야릇한 매력 야매주부. 치킨 소개를 하나 할까요?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은 치킨 왕국이 됐습니다. 미국 본토의 할아버지 치킨은 언제 먹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건 치맥 때문이지. 추천 닭갈비 많이 먹어봤는데 이런 소금 구이는 처음 먹어봅니다. 속은 촉촉하고 겉은 정말 쫄깃하고 담백합니다. 닭에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맛이 나는 걸까요? 춘천식 소금구이 나만 몰랐던 거야? 어르신들은 다 아는데 젊은 사람만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젊었다는 거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치킨 맛의 새로운 변신 닭갈비 소금구이. 야매주부. 요즘 트레이더스도 그렇고 코스트코도 그렇고 밀키트 붐이 일어난 듯 별의별 제품이 다 나와 있는데요. 밀키트 설명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식사를 뜻하는 밀과 조립하다의 의미를 가진 킷이 합쳐진 단어로 요리에 필요한 손질된 식재료를 밀키트라고 합니다. 밀키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집 개느무스키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집 개느무스키 이름이 밀키거든요. 얘는 먹는 애 아닙니다. 애완용입니다. 오늘 구매한 상품 이름은 우라차차입니다. 재밌죠? 쇠고기와 도가니, 머릿고기가 들어있는 보양식 탕류인데요. 그냥 몽땅 때려넣고 끓이기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굉장히 진한 설렁탕 국물에 고기가 정말 듬뿍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그리 싸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걸 먹겠다고 사골 끓이고 고기에 도가니까지 갖춘다면 이 비용은 결코 비싼 건 아닙니다. 저는 요즘 트레이더스 음식을 보면서 저 위에 써놓은 글귀가 너무 명언 같아요. 저 글귀는 언젠가 후세들이 명언으로 기록해 놓지 않을까요? 밥상 차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철학자 트레이더스. 우리는 이번 밀키트 우라차차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조미료 그런 느낌 없고요. 내가 진짜 우라차차 먹고 그날 밤 진짜 또 뭘 상상하신다. 그냥 잤다고요. 힘차게 캡처 우라차차. 야매주부. 버라이어티한 유부초밥 소개하겠습니다. 비주얼이 진짜 버라이어티하죠.
맛은 그렇게 버라이어티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맛이 괜찮습니다. 주로 이런 상품은 쇼핑하다가 지쳐서 밥하기는 싫고 그냥 앉자마자 우적우적 먹어대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여태 먹은 유부초밥 같은 이런 것 중에 제일 맛있는. 트레이더스의 버라이어티 유부초밥 맛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생선구이 좋아하시나요? 생선구이가 어느 때부터 우리 집 주방에서 쫓겨났습니다. 생선 비린내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먹으려 들죠. 유튜브에서 생선 비린내 안 나는 법에 관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통 두 가지 버전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는 생선에 식초를 바르고 구우면 생선 비린내가 안 난다 이고요. 또 하나는 구울 때 종이 호일로 감싸서 굽는다 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냄새가 더 안 날까요? 그리고 그 맛은 어떤지 실험해봤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식초를 바르고 구웠더니 안 발랐을 때보다 현저히 비린내가 덜 났습니다. 하지만 살짝 덜 났다는 것이지 분명히 비린내는 납니다. 그럼 종이 호일은 어떨까요? 저는 팬에 뚜껑을 닫지 않고 구웠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냄새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뚜껑을 덮었다면 정말 냄새가 안 나는 생선구이를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맛은 어떨까요? 두 가지 버전으로 구웠는데 한쪽이 훨씬 빠르게 없어지고 있죠? 맛도 종이 호일에 구운 생선이 더 맛있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바삭하게 구워진 생선이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종이 호일에 구운 생선이 더 맛있었습니다. 종이 호일에 굽는 방법은 먼저 생선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앞뒤로요. 그리고 꽁꽁 싸서 구워지면 끝입니다. 저는 좀 어설프게 쌌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아예 스테이플러, 그 호치킷이라고 하죠. 그걸 집어서 굽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종이 호일은 어떤 걸 사용하냐고 묻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건 코스코 상품 이지엔입니다. 4개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가격은 32,990원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두루마리 화장지냐고? 왜 4개씩이나 파냐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8,400원에 한 개씩도 파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캡처하세요. 난 왜 이걸 4개씩이나 산 거야? 아 참. 내일부터 어떻게 화장실에서 한번 써봐. 야매주부. 아, 이 제품은 지금 네. 사지 않으면 품절이에요. 네. 여기 다 지금 40원짜리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있는 저 오렌지 잼이 두 개에 2,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 다이아몬드 있는 거는 이제 제품이 품절되면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더스 가면 가격표를 잘 보시면 득템의 기회입니다. 오렌지 잼이 1,940원인데 이거 안 사면 안 되겠죠? 빵에 발라 먹어도 좋지만 저는 어린 새싹잎을 사와서 샐러드 소스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사믹 식초와 향 좋은 올리브 오일을 넣고 오렌지 잼을 조금 섞습니다. 오렌지 잼이 없으면 유자청을 넣어도 좋습니다. 이제 시럽 하나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매번 냉동식품 소개할 때 시럽을 넣는 걸 보셨죠? 저는 초딩 입맛이라 시럽을 살짝 넣어 먹습니다. 아가베 시럽입니다. 특별히 향이 없고요. 멕시코 천연 선인장과에서 추출하는 낮은 칼로리를 보장하는 시럽입니다. 메이플 시럽과 헷갈리기도 하시는데요. 메이플 시럽은 단풍나무 수액으로 만들어진 향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본연의 맛을 조금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냉장고에 시럽이 없다면 아가베 시럽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워낙 갈비탕을 좋아해서 마트에 나와 있는 갈비탕이랑 갈비탕은 다 먹어보거든요. 이번에 비비고 갈비탕이 새로 나와서 먹어봤습니다. 사진부터 그럴듯하죠? 비비고 본사에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비비고지요? 왜 이따우로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거지요? 맛도 맛이지만 음식에 성의가 없어. 네? 잘못한 거 알아서 지금 손을 비비고 있다고요? 마칩니다. 아, 그리고 치즈를 잔뜩 사가지고 왔는데 다음으로 미뤄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빨리 돌아와서 정말 맛있는 치즈, 천연치즈와 가공치즈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집니다. 제가 그리우면 이 노래를 불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나옵니다. 시니어 청법 플래너 야매주부